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한편, 그외 지자체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을 비롯한 여당 인사들조차 기본소득 지출로 인해 지자체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알래스카 빼고 하는 것이 없다고 말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런 논란 상황에서 제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와 지방재정 365에 게재된 지자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분석했다. 지자체 자산 대비 부채율은 전국 평균 3.75%였고, 이번 4차 지원금을 준 지자체 중 전국 평균 수치를 넘은 지자체는 경기도,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강진군이다.